씨가 여기 웬일이야? 아니 지금 퐁하시하러 왔는데 부르셨잖아요. 아니 우리 정현 씨, 우리 살림꾼 정현 씨 불렀지 우리 동네. 아 저 아니에요? 네 아니고. 어디? 우리 정현이는 여기 있는데요. 여기. 아이고 우리 정현이 있네요. 이분도 정현댁이에요? 예, 똑같은 정현이에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네. 이분 찾았는데 내가 왔어. 그래도 어차피 오셨으니까 네. 여기도 품앗이는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예, 오신 김에 품앗이 일 좀 하고 갑시다.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요? 표고부터 따는 거부터 합시다. 표고? 아이고 잘생겼다. 예부터 표고 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영동의 강진마을. 그래서 표고 수확철이 되면 마을 분들이 다 함께 모여 품앗이로 일을 하십니다. 어머나! 한번 따보도록 해보세요. 이게 속도 잘 빠지거든요. 아니 근데 이 표고 맞아요? 얘는 왕표고라고 하죠. 우리가 거북이 보통. 같아. 거북이 등이. 이야. 제때 따줘야 되는데 조금 시계를 늦게 만나서 우리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이 모자라서 못 땄단 얘기네요. 그치. 그러니까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죠. 내가 품앗이 네.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셨구나. 네. 여기는 네. 갔다 해야 돼요? 그럼요. 이야. 가셔야 돼요. 표고바 주인이세요? 사실은 나도 품앗이 왔어요. 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아이 또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내가 큰 소리 많이 쳤다고. 여기 주인님 어디 계신데 여기? 어디요? 황 선생님. 아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세상에. 어, 반갑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버섯을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 일손이 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 돼야 상품 가치가 있는데. 아, 이 정도는 우리 그 부채로 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손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표고가 커버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귀농 3년차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어떻게 해라고 해도 처음에는 그거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그걸 겪음으로써 겪어보니까 아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그게 정답이구나. 초보 농사꾼인 귀농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자주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이걸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왜 이거 또 뒤집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표고 종균이 네. 골고루 잘 펴져가지고 버섯이 더 많이 나는 거야. 보셨을 때 어땠어요? 답답했죠. 어떤 점이? 일하는 게 답답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답답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거 뭐 일을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쉽게 맞아 시골 오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좀 가르치나 애를 먹기는 먹었는데 지금은 잘 합니다. 그래요? 네. 어제 수업료 좀 받으셨어요? 수업료는 시골 사람들은 소주 한잔 사주면 그게 아이고, 최고예요. 안주는? 안주는 삼겹살. 삼겹살. 그럼 이번 기회 누님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이 고마워요 누님. 고맙습니다. 성진 농사 기술을 전수해주는 마을 분들이 있으니 어려운 농사 일도 모두 해줍니다. 자리가 남는다.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거 옆집에 또 뭐 일손이 딸리는 모양이야. 우리 나가보자고. 아 일손 네. 딸리는 소리. 일손이 딸린답니다. 또 가시게요. 아이고야. 뭐 좋은 일 생겼어? 알았어. 언제든 함께 나누는 것이 농촌의 정. 강진마을의 품앗이는 계속됐습니다. 서로 이제 신호를 보내서 서로 바쁠 적에는 도와줘야 되니까. 거기는 누구네 집이에요? 살가운 집. 아 이장님 댁네.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 어떻게? 아이고 소리가 다르네요. 확실히 들리지. 어느새 품앗이가 일상이 되었다는 강진 마을 분들. 부족한 일손을 도우러 갔지만 몰랐던 기술까지 덤으로 배우니 더욱 행복합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 잘하고 있죠? 낯짓 말 하는 게 아니요. 그럼 또 여기 낯하면서 땅도 좀 보고 여기가 나무가 죽으면 왜 죽는지 여기 물이 끼는지 안 끼는지 한번 땅도 만져가면서 좀 뽑아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아 이렇게 하고. 잔소리 같아도 다 가르쳐 주시는.